프로젝트도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올 가을 이 천년의 시간에 그 향기를 품은 경남 합천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1년 365일 북적이는 수산물 천국,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펄떡펄떡 싱싱한 수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는데요. 이번 주말 이곳에 즐거운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제3회 도심 속 바다축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 경매와 수산물 염가 판매, 먹거리 장터는 물론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화로 맨손잡기는 직접 잡은 생선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석이조가 따로 없죠. 상인과 시민 모두가 즐거운 도심 속 바다축제. 생기 넘치는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표정 보셨죠? 네. 아이들하고 직접 화로 잡아서 헤쳐먹고 그럼 좋아하겠네요. 네, 이 도심 속 바다 축제는 주말과 휴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문화 축제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10월은 축제 계절입니다. 전국 가을 물결이 축제 물결로 뒤덮입니다. 특별히 강원도 홍천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홍천 인삼 한우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작은 얼굴 금단비가에서 화장품 세트를, 사임당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